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이제 유리네라고 합니다. 그 집의 딸 이름을 따서 이게 지금 식당 이름인데, 이 집이 좀 특이한 것은 그 향토, 저희들 향토 음식의 어떤 그 황금기를 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저희들의 그 향토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표면에 드러나게 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맛으로 이게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는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갈치 조림은 8미, 13미 정도는 커서 제주도 말로 징그럽다고 해요. 잘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 34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 이제 그 대갈치로 해서 이제 요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식당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입소문들이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제주 향토 음식 하는 데서 좀 자부심을 좀 가졌죠. 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을, 겨울이 맛있다고 하는데 잡자마자 바로 선동해서 금냉에서 냉동창고에 넣어놓고 그걸 1년 사계절 쓰는 거예요. 봄에 오든 여름에 오든 뭐 겨울갈치, 맛있는 겨울갈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이 집이었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오시면 사방에 사인을 촥, 유명인 사인 마케팅 처음 시작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갈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콤한 맛이 있고요. 살이 달아. 갈치가 말이죠. 여기 보시면 진짜 좋은 갈치들은 이 은비늘이 그냥 붙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은갈치라고 하는 이유가 비늘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게 주낙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낚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부딪힌 데가 없으니까 그 은비늘이 살아있고, 은비늘이 살아있는다는 게 신선도가 그만큼 오래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념들하고 과하지 않게 너무 맵지도 않은데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땡기는, 요거는 이제 이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먹으면 이게 딱이라는 얘기지. 야, 요거. 딱 어울려, 딱 어울려. 육개장은 제가 이제 향토 음식을 하면서 옛날 먹었던 음식인데 그 음식이 이제 점점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번 이걸 개발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제주 육개장입니다. 수입 고사리는 수술한데 제주도 고사리는 이제 신선하고 단맛이 많이 나요. 단맛. 상이 나거나 잔치가 있을 때 모자반 해초를 가지고 몸국이라는 걸 끓여 먹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그걸 다 수탈을 해가 버려요. 해초 먹을 수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몸국을 끓여야 되는데 몸국을 끓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이 육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를 따지면 한 100년 조금 더 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걸쭉하니 그냥. 몇 번 씹지 않았는데 씹을 게 없잖아. 씹을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매니아들은 이걸 꼭 밥에다 말아. 근데 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우리 국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좀 별미예요, 이게. 이 집 왜 이러지? 이 집 왜 이러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걸 반찬으로 주네? 어이구야. 이게 이제 자리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돔인데, 이게 제주도에서 이제 자리지짐이라고 해서, 야, 요거 한 마리면 밥 한 공기 다 먹어요. 잡고 대가리부터. 아, 짭짤하니 잘 졸였다, 이거. 이거 소고기 반찬이라니까 이게 참 감동이네요.